옛날에 이 영화 많이 보셨죠? 아, 그렇죠. 네. 그 백이란 게 과연 뭘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백이란 연줄, 그 연고주의를 뜻하기도 하지요. 뭐 혈연, 지연, 학연 등을 뜻하고 있기도 합니다. 연줄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줄주의는 상대적 감정적으로 이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특정 대상과의 관계성을 찾아내서 선호하거나 혜택을 주는 관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뭐 혈연, 지연, 학연 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뭐 워낙 우리 사회에 만연하죠.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특정 모임, 뭐 단체, 학교, 집안, 고향 뭐 어딜 가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대놓고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고향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정치계에 더한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비주류, 즉 자신들의 이너서클에 들어왔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토를 당했잖아요.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게 자신들의 이너서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하게 비토와 성토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줄주의가 가장 만연한 곳은 과연 어딜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람, 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는 김충식에 관련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김충식을 떠들어도 열린공감TV 외에는 떠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용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요. 12개나 되는 이 많은 수첩이 바로 저희가 김충식 씨가 버리고 간 여러 서류더미 속에서 찾아낸 수첩들입니다. 이 수첩 속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이 수첩 속에서 발견한 이름들에 대해서 심층 탐사 취재를 통해서 논리를 세워보고 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게 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목과 제목처럼 윤 씨들이 주로 나옵니까? 네, 많이 나옵니다. 아, 윤 씨들? 아, 네, 저 노트에 저렇게 윤 씨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많이 나옵니다. 어이구. 어이쿠. 자, 최근에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호라고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시켜줬다 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종호 씨가 말하는 우리란 과연 누굴까? 그러니까 해병. 이종호 씨가 말하는 우리라는 사람들은 단순히 해병대 사람들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얽히고 섞여 있는데 그 우리가 과연 누군지를 한번 또 출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김학의 사건으로 출발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봐도 김학의로 뻔히 보이는 저 얼굴을 이상하게 검사만 아니라고 하니까 검사 눈에만 김학의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혜태 눈깔들이나 뭐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저 사진을 쓰면서 어? 학이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기도 아닌 학이네? 뭐. 자, 김학의 성접대 사건. 윤중천이라는 건축사업을 하던 사람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및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자신의 강원도 별장으로 초대를 해서 성접대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이 있는데 아직은 미확인된 팩트입니다. 그래서 추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윤중천이요. 파평윤 씨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파평윤 씨면은 대통령이랑도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는데 윤중천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 또 해병대까지 겹치는군요. 이야, 윤중천. 저 윤중천이 정말 얼마나 악랄하냐면요. 여기 뭐 사실 성접대라고 보기에 그 되게 부적절한 멘트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뭐 모델 일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꼬여와서 약물을 먹인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마약류나 약물을 먹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강간하려고 그걸 찍은 다음에 그걸 협박을 해갖고서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동원을 시킨 것 때문에 동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특수 강간. 아주 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김기현 변호사가 저희 앞담화 시간에 네. 나오잖아요. 어제 제가 잠깐 뵙고 크로스 체크를 해보았는데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터 대표가 해병대 출신으로 그래서, 네. 그래서 네. 혹시 윤중천과 서로 아는 사이로 알고 계시지 않으시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들은 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온 제보에 의하면은 이종호와 윤중천도 해병대 전우회를 통해서 알고 지내는 사이로 그렇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호 등이 검찰 인맥을 소개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윤중천한테. 네. 근데 이게 아직은 소문이고 팩트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별장에는 뭐 검사들이 많이 간 건 네. 사실이니까. 네. 김학의가 별장으로 초대했다는 당시 검찰 세대 중에서요. 한 명이 윤갑근. 아, 윤갑근. 그렇죠. 윤갑근이라고 되게 유명한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파평윤 씨예요. 윤갑근도요? 네. 이것도 팩트인가요? 네, 팩트입니다. 네. 윤중천이 윤갑근을 통해서
한상대 검찰총장 아. 당시 유명하죠 한상대 당축 박충근 춘천지검 차장검사 네. 등을 소개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윤석열도 소개받았다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윤곽근이요 2015년도에 대구 고검장이었거든요. 네. 당시 부하 검사 중에 한 명이 대구 고검에 근무했던 윤석열 검사였죠. 아. 2014년에서 2015년까지 딱 시기가 겹칩니다. 네. 당시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 팀장으로 좌천됐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었는데 윤곽근이 고검장일 때 부하 검사로 들어왔던 사람이 윤석열이었거든요. 술 깨나 마셨겠네. 네. 문제는 이게 윤석열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는 달라요. 아, 그렇죠. 네, 성균관대고 네. 그러면은 네. 그런데 어쨌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제 내부에서는 형처럼 모시는 사람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술을 자주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한겨레가 윤석열도 윤준천에게 성접대를 받은 걸로 보인다는 의혹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 이유로 인해서 한겨레가 사과 보도까지 해야만 했어요.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준천의 별장에 들려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으나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기사의 취지는 윤준천 씨의 발언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적혀 있었는데 이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한겨레가 언론 활동의 기준으로 삼는 취재 보도 준칙에 비춰서 이 기사가 사실 확인이 불충분하고 과장된 표현을 담은 보도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해갖고 사과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조사 보고서에 적혀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전혀 그냥 뭐 아무런 내용 없이 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규현 전 검사입니다. 저 사람이 이규현이구나. 네네. 이분이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22번 비례후보로 도전했다가 낙선을 한 사람이지만은 이분이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 감독위를 맡아갖고서 네. 그때 김학의가 도망가는 거를 출금을 시켰다가 네. 그걸로 지금 역고소당해갖고서 네. 재판받고 있잖아. 그런데 검찰이 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는데 네. 사표를 아직까지도 수리해주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법무부가 지난 4월에 이 검사가 신청한 질병휴직이 종료가 되자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는데 이 검사는 곧바로 복직명령 무효소송을 냈고요. 지금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해 돕기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당시 한겨레 기사는 어떤 거였냐면 아까 그 따옴표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현 대통령도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 후속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과를 한 게 윤석열 현 대통령이 거기 안 왔다 뭐 그렇게 밝혀진 게 아니라 네. 이게 후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인데 이 주목이 윤석열이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괜히 모아지기 때문에 거기 별장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예 그래서 그게 좀 그 의도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그것을 사과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갔기 때문에 사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대검이 이 유기견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검사가 제기한 복직명령 무효소송의 선고는 오는 11월 달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규현 검사는 2018년 12월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윤준천을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윤곽근 전 대구 고검장을 윤준천이 접대했을 것이라는 심증이 있는 여러 정황 증거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 입증을 통해서 기소와 증거가 다소 좀 부족했던 거죠. 당시 이규현 검사는 윤준천에게 윤석열, 윤곽근과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윤준천 씨가 아무 친분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이규현 검사가 미심쩍어서 2019년 1월 달에 수사관들을 시켜가지고 윤준천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갖게 하고 윤준천의 대화를 녹음하게 한 거예요. 네. 이들은 윤 씨를 양재동 일식당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윤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중에서 당신 휴대폰 속에서 윤곽근 연락처가 나왔고
두 사람이 골프 친 내역이 있다라고 네. 약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유도신문. 예. 그러면 윤준천이가 그런 사실 없으면 하면 되는데 네. 윤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그거는 아마 한 상대가 윤곽근 데리고 나왔을 거야라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현주 변호사한테 들었네. 아, 예. 네. 네. 이거를 수사보고서에 썼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함정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그렇죠. 거꾸로 예. 이현주 감찰을 감찰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진실을 얘기했는데 네.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죠. 자, 이 검사는 그 답변을 근거로 윤준천이 윤곽근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골프장을 데리고 왔던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을 3차 면담 보고서에 넣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추후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하에 검찰은 수사관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유도성 질문을 했다고 판단을 한 거죠. 아니 유도성 질문은 뭐 사실은 걔네들이 그동안 했던 거 보면 뭐에 위증당하는 마당 게 무슨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이 전문인데 아유. 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했던 그런 다른 검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죠? 문재인 대통령. 네. 그렇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고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때 엄청 시끄러웠으니까 네. 저 사건이.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이규원 검사의 수사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몰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당시 이성윤 현 민주당 의원이죠. 이규원 검사를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면서 이성윤 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인데 기소를 했고요. 재판에 넘겼고요. 이경 검사도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은 넘어갈 때 신분은 연수원장이었지만 네. 당시에 김학의가 네. 해외로 튀려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규현이 아, 예, 맞습니다. 딱 그렇게 출금을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출금을 걸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냥 그렇죠. 사건 번호 있어야 되고 네. 이규원이 사건 번호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 임시 사건 번호라는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막 해야 되는데 얘는 벌써 와서 막 이제 그때 막 그렇게 강장하고 도망가려고 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막 이제 연락을 막 이규원이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시에 그때 윤석열이랑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던 봉욱 대검에 뭐 찾아가긴 했을 거예요. 막 하다가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성윤이 컨펌을 한 거예요 그냥.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아유 알았어 일단 걸어 일단 그래서 그걸 갖고서 지금 이제 수사 외압을 했다라고 지금 걸어버린 거예요. 그 조국혁신당의 창유근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아 맞다. 네. 법무부 출입관리고 네, 출입국 네. 외국인 부장이셔가지고 고초를 엄청 겪었죠. 네. 그래서 그렇지. 고초를 당한 것을 뭐 그 잊지 않고 이번에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출마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창유근 당시에 법무부 출입국 관리위원장도. 이제 그거를 일단은 이제 당연히 그럼 거기서 막으면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세워서 다 그냥 나래서 네. 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때 보궁만 이제 대검 차장검사가 그냥 그때 쉬일날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해요 라고 했다고 지금 다 엄한 사람들만 지금 줄줄이 헌빵으로 지금 다 그냥 다 뭐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 결국 네. 이규원 두 검사는 윤석열이 윤준천 별장 접대를 받았을 것으로 심정을 굳혔었는데 그 둘 다 결국에는 보복을 당해서 기소를 당해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았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죄 나왔죠. 네. 그렇죠.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네. 이성윤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 이기현 검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한 겁니다. 항소해서 2심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심 결과가 지난 1월 25일 날 나왔는데요. 이성윤 의원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 2심 모두 윤석열의 검찰이 패소한 겁니다. 윤준천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 같은 고위직 검사들에 대한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수사한 검사를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윤석열 검찰.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보여드렸던 김충식의 수첩 속에 윤곽근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윤곽근. 증거입니다. 열린공감TV는 증거로 얘기하죠. 자, 이게 2015년도에 1월달 달력인데요. 네. 여기 서른도 있네요. 서른. 서른 위원장도 있고. 네, 서른도 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제가 김성교도 있네요, 진짜. 김성교도 네. 있네요, 진짜. 전 양평 군수이자 국회의원. 윤곽근 써있죠. 네. 윤곽근. 윤곽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윤곽근의 이름이 보였고요. 또 다른 곳을 보면
또 윤곽군. 여기도 이제 윤곽군. 행성군청에도 네. 가고 윤곽군. 뭐 검사장. 송혜은 검사. 네. 송혜은 검사장. 검사장. 야. 뭐 이렇게 해서 쭉 재판부터 여기 보면 자유총연맹이라고 되어 있죠. 통일부 그렇죠? 교육부 야. 문광부 자유총연맹. 각종 중고생 현장학습 점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 자유총연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거 저기 강기구 가보면 또 청담동 가서 네. 술 먹었다고 얘기할 텐데. 또 전화하겠네 이세찬 네. 총재한테. 어? 네. 자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김충식 씨의 수첩 속에 윤곽군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라임 사태로 넘어가 봅시다. 김학의 사건이 한창 과거사위에서 재수사 중이었던 2019년 7월에 라임펀드 사기 사건이 터집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로 알려졌던 라임펀드 사기 사건은 피해 규모만도 무려 1조 6천억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라임 사기 사건의 주범은 여러 명입니다. 모두 주가 조작 세력으로 방구깨나 끼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작정하고 사기를 쳐먹은 사건이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인데 그림팀이에요. 인물들이 네. 겹칩니다. 일단 라임펀드 사기 사건을 본다면은 서로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먼저 김봉현 현재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징역 30년 먹었어요. 작년에 2023년이었죠. 김봉현이가 친누나랑 공모를 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차량을 이용해갖고 탈옥을 할 계획을 세웠었어요. 맞습니다. 탈옥에 성공을 하면 20억에서 30억을 주겠다고 같이 수감되어 있던 수감 동료 아단한테 그랬죠? 부탁을 네.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사람들이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아. 그들한테 얘기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선수금만 뜯기고 못했죠. 네, 한 수감자가 검찰에 올린 거예요. 네. 제보를 해버린 거예요. 돈만 받고 뒤통수 맞았네. 뒤통수 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같은 그 조폭들 생활했던 사람들이 이 김봉현이가 말한 돈가방 34억이 들어있는 걸 들고 튀어버렸어요. 도망갔어요. 맞아요. 네. 이 김봉현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같이 일한 적이 있는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검사 이주용 전 감사를 통해서 당시는 변호사였는데 현직 검사 나이엽, 우효재, 이몽석 등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기소 세트 99만 원 그때 그 검사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했냐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라임의 주범들 중에서 이종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우, 들어봤습니다. 아주 일자로 끝나가지고. 이종호가 자주 떠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이종필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이종필이라는 사람도 징역이 20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실적인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브레인. 주범이다 이렇게 말들이 있기도 하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고 투자 대상 기업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서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계시는 이종호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라임과 옵티머스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이종호가 김기현 변호사가 함께 있었던 해병대 단톡방 여기서 바로 이런 얘기 했었죠. 얘가 누구냐 하면은 조땡땡이라고 너도 알 수는 있어.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땡땡이 아버지의 회장이거든. 여기서 이 땡땡은 원일. 조원일입니다. 조원일? 네. 조원일이라고 너도 알 수 있어. 그래서 라임하고 연결된 애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원일이 라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삼부토건이 지금 그 원일이 아버지가 회장이거든 라고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원일이 과연 누구냐? 조원일은 삼부토건의 조성욱이라는 사람의 전 회장의 아들입니다. 조원일은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유용한 혐의를 받아서 이른바 라임 회장단의 한 명으로 이름이 올리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옵티머스 돈 세탁을 위해서 허림마을 사업에 삼부토건 직원들을 개발 조합원으로 위장시켜서 그랬죠. 들여버렸던 주범이기도 합니다. 쪼개기. 옵티머스 돈 세탁 자금 중에서 일부가 상상인 저축은행 등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허님마을 도시개발 사업 조합원들을 매수하는데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조원일은 또 다른 무자본 M&A 및 주가조작 선수 이인광. 이인광과 함께 에스모라는 회사를 무자본 인수를 합니다. 이 일로 조원일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냐? 이인광. 이인광도 똑같이 무자본 M&A 및 주가 조작 선수이기도 합니다. 라임 재산 운용 펀드 자금 1,300억 원을 동원을 해서 에스모
등 상장사를 잇따라 인수한 후에 주가 조작을 벌이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검거가 됐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프랑스에서 이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줘요. 지금 국내 송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송환을 빨리 해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 와중에 이인광이 보석금을 내버립니다. 프랑스에다가. 아.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은 프랑스는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해서 풀어줘버린 거예요. 검찰이 안 잡은 걸까요? 못 잡은 걸까요? 왜 안 잡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이인광과 주가 조작 세력들은 검찰, 경찰과 인맥들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갑근. 윤갑근이죠. 윤석열이라는 썰들이 있습니다. 자, 윤곽근이 라인펀드 사기 사건 관련해서 우리은행 재판매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2억 2천만 원을 수수했다라고 해서 혐의가 기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무죄가 확정된 이유가 참 가관이에요. 2심이 갑자기 합법적인 법률 업무였다. 변호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무죄를 선고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무죄를 때려주니까 윤곽근은 신났죠. 22대 총선에 출마를 서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죠. 네. 청주 상당구 그치, 지역구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의힘 정호택한테 밀려버린 거예요. 네. 경선에서 탈락을 했어요. 경선에서. 자, 윤곽근은 나임 사기 연루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에 구속이 됐다가 1년 넘게 구속 수감되어 있다가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 것이 윤석열 정권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권 때는 수감이 됐는데 윤석열 정권 때 무죄가 확정이 돼서 풀려나온 거예요. 왜 그럴까? 같은 파평윤 씨예요. 파평윤 씨. 네. 윤곽근이 대구 고검장 시절에 윤석열과 함께 근무했던 겁니다. 아유, 얼마나 사이가 끈적끈적 하겠어요, 대구. 윤곽근은 사법연수 19기 64년생이고요. 윤석열은 60년생 63기. 23기입니다. 나이는 윤석열이 많지만. 네. 그쵸. 기수는 윤곽근. 나이는 4살 많지만 기수는 네. 윤곽근이 4기 높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인광. 말씀드렸죠? 현재 프랑스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있는 이인광. 이 이인광이라는 사람이 배우 장동건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탤런트 이하연 씨와 결혼을 해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이인광이라는 사람이 양현석이라고 혹시 아시죠? YG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함께 엮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수 B.I.E.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네. 그 BI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유명하죠.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 누가? 양현석과 이인광이 라는 혐의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점이 드러난 사실관계와 관련된 시기가 2016년 8월 22일이었다는 겁니다. 즉 보도가 있기로부터 무려 3년 전 사건인데 이 대화 내용이 BI 본인이 분명 마약 투여와 구매 사실을 인정하는 논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측은 이 대화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단순히 한서희의 진술 반복을 이유로 BI를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줬어요. 충분히 경찰과의 유착이 의심되지요.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YG는 경찰과 검찰의 유착 관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고 묻혀버린 겁니다. 어떤 경찰 고위직, 검찰 고위직이 사건을 묻었다. 라고 많은 의혹을 받았었어요. 소문이 무성했죠. 당시에. 당시에 경찰청장이 누구냐면 바로 민감용이었습니다. 아, 민감용. 네. 그 당시 민감용이가 이 사건이 터지니까 경찰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민감용이? 아이고. 명운 그런데 이 사건 해소됐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혀. 어떻게 전혀 아닙니다. 당시 검찰청장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과하겠다. 99만 불기소 사건 관련돼서. 사과 안 하잖아요. 민감용은 경찰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파헤치겠다고 했는데 뭐 한 게 없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2018년 11월에 또 하나의 YG 관련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빅뱅 멤버 관련된 사건이 터졌는데 버닝썬. 이번에는 네. 버닝썬 사건입니다. 버닝썬 클럽 사건은 빅뱅의 멤버 승리가 이사로 있는 클럽 이름에서 따와서 명명이 됐던 사건인데 문제는 이 사건에도 경찰과 유착이 있었다라는 아유,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네. 최초 사건이 알려질 당시 폭행당한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를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버네스 클럽과 강남경찰서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마약 의혹, 탈세 의혹까지 사건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빅뱅의 성매매 알선과 높으신 분들의 성접대 의혹으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사건은 승리의 절친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제작 및 유포 사건으로 번졌고 총 7명의 연예인이 동시에 입건 구속되는 사건으로 비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경찰, 검찰, 고위직 공무원 연루 의혹이 불거졌어요. 그들 중에서 승리와 멤버들 간의 카톡방에 등장하는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렀던 윤규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도 역시 파평유씨입니다. 버닌성 게이트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가 되었었는데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 알선수재 혐의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주식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인정이 돼서 벌금 2천만 원이 확정이 된 겁니다. 우리들병원이라고 1,500억을 부정 대출에 한 거에 연루되었던 비리경찰이라는 의혹도 받기도 했었고요. 소름이 돋는 건 부인이 김재미 청경이라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대사관에서 경찰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공감팀에서 네. 추적 중인 최 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모 네. 회장. 네. 말레이시아 사업가로 알려져 있고 최현순과 연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동양으로 현재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윤규균이 라임과도 연결된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라임 네. 주범 중에서 이 김봉현이 민정에다가 부탁을 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이었죠? 민정에다가 부탁해서 윤총경이 사건 담당 영사에게 다 말해놨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윤총경이 바로 윤규균이겠네요. 네. 그런데 이 윤규균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야. 자, 문제는 이 윤규균, 그의 이름도 이 김충식의 수첩에 등장합니다. 진짜? 그렇죠. 윤규균 점심이라고 적혀 있지요. 상당히 더운 날이었대요. 대서. 와, 네. 엄청난 더위란 뜻인데. 야. 이게 2016년도에 김충식 씨가 쓰던 연세대 다이어리에 7월 22일 날 네. 점심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명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윤규균 점심이라고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죠, 윤규균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의 파평유 씨가 있습니다. 바로 윤남근. 전 판사. 아, 윤남근은 또 충식이 형이랑 진짜 끈적끈적한. 네. 여기 보시면 윤남근 전 판사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최강식 장관, 문광부 이명박, 원로 지식인 플랫폼 총무 윤남근, 총무 윤남근이 써 있죠. 이 열 몇 건이 넘는 수첩 중에서 또 윤남근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인데 한명광, 안병정 이런 사람들은 다 고위직 경찰들이에요. 네. 이숙희, 윤남근 있죠. 권도엽 누군지 아시죠? 전 예.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죠. 네. 신성식 전 검사도 있습니다. 네, 저랑 통화했던. 네. 이용진 이재치. 네. 저기 고소하겠다고 했던. 네. 그 김중식 씨는 이렇게 열심히 수첩에 적고 있는데 대상자한테 전화하면은 다 모른대요. 열린검 TV에서도 그 당시에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중식 씨의 계좌로. 윤남근과 윤남근의 처 고영란 씨의 이름 등으로 무려 23억을 송금합니다. 예금 거래 내역서에 김충식이라고 써 있고 보시면 고영란 윤남근 윤남근하고 쭉 보내죠. 무려 23억을 보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이다. 잘 모르는 사이한테 무려 23억이라든가 거액을 저렇게 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윤갑근 전 대구 고검장 이 사람이 한때 방산비리 합동 수사팀의 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검찰에서. 네. 그때 이 사람이 관세청과 관실을 맺습니다. 아, 또 거기까지 가는군요.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있었을 때 합동비리 수사단을 만들었는데 정의위원 105명을 만들었는데 검찰은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광사와 합수단을 구성을 합니다. 이때 관세청과 관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라임을 덮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있고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있습니다. 모두 다 파평유 씨입니다. 라임 관련 사건은 은폐, 축소, 무마해진 고위직 대부분이 공교롭게도 파평유 씨들입니다. 할 말이 없다. 이건 진짜 정말. 뭐, 다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저 그 펀드가 어쨌든 사고가 나는 거는 결국은 금감원이나 아니면 그 이거 이렇게 그 위탁 판매를 해준 은행들도 책임을 사실 안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다 같은 뭐 아주 우연히도 파평 윤씨들이 줄줄이 다 같이 엮여 있다고 하면 확실히 좀 뭔가 좀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의심은 없죠.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네. 자, 이번 주 공직자단 썰전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맛배기로 조금만 소개를 좀 해볼까요? 자, 그 최혜병 사건 관련해서 이종필이라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 전 대표가 해병대 멋쟁이 해병? 멋진 해병. 멋진 해병의 이제 단톡방에다가 글을 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명한, 아주 유명한 얘기죠. 예, 2023년 5월 14일 날 3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3부냐 뭐 별 얘기 그러면 요걸 좀 더 유심히 잡힐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내용 가지고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이 또 뭐 그 조성욱 좋은 일과 막 엮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특히 저 유탐사 강진구 일당들이 막 좋은 일과 뭐 것처럼, 조성욱과 네. 많은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네. 2023년 5월 14일 이 당시에 조성욱과 좋은 일은 3부 통화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그걸 또 믿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나무가 관계가 또 있다고 막 믿고 있어요. 처음에 조나무 네. 당연히 삼부토건 하면 이제 조나무, 그 네. 조건 반사적으로 파블로프의 네. 개마냥 떠오르는 건 조나무인데 네. 여기서 이제 뉴탐사 강진국이 잘난 척하더라고 조나무가 아니야, 아니야. 조성욱이야. 자기가 아는 것처럼. 열린공감 TV 했을 때 제가 취재해서 준 거를 그렇죠. 읽었기 때문에 읽었기 예. 때문에 그때 그것만 업데이트가 안 된 건데 작년 5월 2023년 5월 당시에 삼부토건의 주인은 바뀝니다. 조성욱 회장도 좋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김건희와 삼부토건에 대한 연계성을 이번 주 토요일 국제연설전에서 알려주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하겠는데요. 윤석열의 검찰 사단에는 많은 인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의 의심스러운 사람이 제 레이더에 걸렸어요. 박형준 씨예요? 또 설마? 아니요. 이번에는 김 씨인데요. 김 씨예요? 김영문이라고요. 전 관세청장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요. 검사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의 대학교 법대, 서울법대 후배인데요. 제 제보자에 의하면은 서울법대 당시에 윤석열을 형형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동기가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윤대진. 윤대진. 아. 네. 윤대진이고 윤대진. 이 사람이 또 형형형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윤유진. 윤우진이라고 전 용산세무서장 네. 윤대진의 형이죠. 그 사건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류사업가 한 사람이 윤유진을 접대할 때 접대했다는 인물 6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김영문이가 윤대진과 대학교 동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까? 관세청 인맥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윤석열과 너무 친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제보자에 의해서 들린 얘기인데 이 사람이 김혜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아까 나왔던 네. 고모? 네. 김건희 고모? 네. 그래서 저희가 김혜섭 쪽을 계속 취재를 해왔던 겁니다. 김영문이 제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가물가물하지만 쌍방울 뭐 사회이사 비슷한 이름을 들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한번 이건 좀 제가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네. 윤유진을 형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그 관세청 수사 외압 사건으로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찰 중에 관부 한 명이 조병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조병로 있죠. 이 사람이 2021년에 인천경찰청 공안경찰단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당시 2021년에 인천 관세청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능한한 사람이에요. 이 최능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취재 중인 최 회장과 연계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 바로 있네요. 충남 보훈 출신이에요. 최 회장이 충남 회장 보훈 출신이거든요. 그 네. 말레이시아가요? 네네. 진짜. 재밌는 거는요. 윤익은 경찰청장, 현 대한민국 경찰청장. 네, 이분도 근입니다. 네. 윤익은 경찰청장이 파평윤 씨의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구방리에 있는 미원중학교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윤곽근이가 똑같은 미원중학교 출신입니다. 같은 예,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윤곽근은 64년생, 윤희근은 68년생. 물론 약간 뭐 연차는 있지만 같은 미원중학교, 같은 고향 동향 출신입니다. 같은 파평민 씨. 왜 윤석열이가 이런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파평윤 씨죠. 학연, 지연,
이제는 종친회까지 하네. 네. 아, 검사 출신, 중암고 출신, 파평윤 씨, 부친 고향 출신, 대학교 등 마구잡이로 기용 중했습니다. 대부분 김춘식의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 명단입니다. 그래서 용사는 김춘식의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열린 것 앞에 떠들어도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첩 속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계가 아니고요. 재계, 네. 언론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쉬쉬쉬 하는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자 돌림, 파평류 씨. 윤남근, 윤희근, 윤규근, 윤갑근. 야. 네. 도대체 왜 김충식이가 이들한테 어떤 형태를 썰을 풀어서 접근을 했을까? 정말 궁금했어요. 찾아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김춘식의 아버지가 파평윤 씨 집안 집성촌에서 살았습니다. 네. 살고 있으면서 엄청난 파평윤 씨들과 인맥을 구축해 왔다고 해요. 충분히 김춘식 씨는 이걸 가지고 지연을, 현안을, 인맥들을 맺어갈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용사는, 윤석열은, 김건희는, 또 최은수는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김춘식입니다. 우리 열린광TV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어떤 언론도 받아주지 않고 있는 김충식을 여러분들 세상에 널리 공유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